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. 아니 이 노래를 코너 제목으로 쓰시다니 너무 센스 많으실 거 아니에요? 앞으로 특집으로 60분 동안 여자 4인방이 총을 막 맞아 될 거예요. 총을 맞는 여자 4인방의 속은 뒤집어지겠지만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어서 뒤집어지실 거예요. 네가 제일 이뻐. 그래 제일 멋져. 화이팅. 여러분 함께 보시죠. 나 어떡해. 야 죽어버릴 거야. 야 미쳤다 미쳤어. 죽긴 네가 왜 죽어. 졸라면 그 자식이 죽어야지. 아니 아니지 곱게 못 죽지. 그냥 확 잡아다 족쳐가지고 내 손으로 죽여버려야지. 그래. 그러게. 아니 그런 동안 넌 눈치도 못 챘냐?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. 지난주까지 웨딩드레스 보러 같이 다니고 그 예물도 보러 다녔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. 그래도 재영씨 10년 동안 바람 한 번도 안 폈어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. 진짜야. 아주 2년 아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자식 두둔하고 있다. 이러고 있다. 진짜. 야 내가 진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 인간이 네 문제를 할 얘기 있다고 해서 불러내더니 나한테 목걸이 주더라? 뭐? 뭐? 그것도 300만 원짜리 비타니! 진짜?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.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. 오 세상에! 기가 막히다 기가 진짜 침이다 나오네. 침이다 나와. 야 잠깐만 너 그거 열쇠 펜던트 목걸이 그거 받은 거야? 열쇠 펜던트! 어떻게? 맞아. 그걸 나도 받았어! 너? 야 그 다이아몬드 금목걸이! 야! 나도 받았어! 나도 받았어! 진짜?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. 이렇게 아픈데 야! 어떡해! 근데 니들 그거 이때까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그러게? 아니 야 그게 중요해 지금? 그래! 야 반대 우리는 뭐 만토됐는 줄 알아? 중요해! 아이고 이 기집애 끝까지! 야 그리고 끝까지 목걸이 얘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! 그래! 걔나 손에 다 주는 거? 너도 받았지 진이야? 아니 나는 안 받았어. 아니 박수나 받았잖아. 무슨 소리야 우리 다 받았는데! 진짜 넌 못 받았어? 안 받았어! 총 맞은 것처럼 완전 눌렀당한 거네? 어? 야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? 야 안 되겠어. 야 전화해 빨리. 야 빨리 전화해. 그래. 어쩌려고? 지금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. 야 빨리 찍어. 야 빨리. 핸드폰 하지 말고 집 전화로 찍어. 아 빨리. 아 진짜. 아 나. 아 재영이네 집이죠? 아 저 재영이 친구인데 저 재영이 있죠? 에? 예. 왜? 모르는데. 나 이 새끼. 뭐래? 이 자식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? 야, 이 자식 을왕리 같아. 왜? 을왕리? 왜? 여자친구랑. 아! 여자친구? 여자친구 여기 있다. 아! 여자친구? 얘가 여자친구야. 아이고. 진아. 어? 야, 빨리 일어나, 빨리. 야, 니네가 죽을래? 아, 알았어. 질질짜지 마 진짜. 한 번만 보자 마. 진짜. 나 개목걸이 걸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닐 거야 내가. 나 진짜 말없이 고이 못 보내지. 사랑은 불같이 복수는 칼같이. 아까부터 뭐 이렇게 보냐? 야 나 어제 최신형 LTE 폰 샀잖아. 완전 예쁘지 않냐? 뭐야? 응. 사진도 완전 잘 나와. 이거 봐봐. 어? 기름이 없네? 근데 기름값은 누가 내지? 참, 내가 아파차까지 훔쳐와 운전까지 해. 근데 내가 기름값까지 내야 돼?
기름값은 지들이 좀 내야 될 거 아니야. 아, 짜증나네. 아, 야, 기름이 없다. 어? 야, 기름 좀 넣고 가야 되겠다. 야, 주유소 어디 있지? 야, 내가 찾아줄게. 아, 진짜 주유소는 맨날 버벅대더라. 야, 내 걸로 해줄게. 내 거 메모리 2기가라서 완전 빠르거든. 완전 내 거 안 버벅거리잖아. 장난 아니야. 보자, 보자. 어, 여기 있다. 정민아 300m 앞에 있대. 주유소. 5만 원이야.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.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. 저희만 넘어가면 호수도 있고 조금만 더 가시면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죽어 나자빠져버려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? 형님 칼은 준비하셨어요? 준비했어. 날은 잘 갈아 오셨고요. 오늘 몇 놈 잡히기만 해봐라. 바로 그냥 다 산채로 회를 쳐버리려니까. 그래요. 형님 오늘 내가 기분도 그렇건디 제대로 회를 떠올라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형님은. 아저씨 정민아 기억에 모두를 잊은 시공을 사랑하는
탓이라는 거야? 어? 니 탓이지! 치사하게 쪼르르 다 화장실 간 척할 때 언제고! 전화를 받지 않아 우리 소리 너 또 전화하나 봐. 안 받아. 씨, 야, 안 되겠다. 우리가 가보자. 지금 주유소. 야, 그래. 주유소.